당신의 아이들. 칼집으란 당신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당신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쳐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에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육체의 집을 줄 수는 있어도 영혼의 집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고 당신은 그 집을 결코 꿈속에서도 찾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이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아이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삶이란 뒷걸음쳐 가는 법이 없으며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이들. 칼집으란 당신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당신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쳐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에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육체의 집을 줄 수는 있어도 영혼의 집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고 당신은 그 집을 결코 꿈속에서도 찾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이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아이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삶이란 뒷걸음쳐 가는 법이 없으며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